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마테인 케어 앤 피딩 가이드 두 번째 시간 그 기타 바디 피니쉬 청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적신 이 천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지금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이거를 빨아서 갖고 온 후에 꽉 짜준 그런 융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바디를 이렇게 닦아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온 김에 제 기타도 한번 좀 이렇게 좀 닦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천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좋은 효과는 바로 기타 바디에 묻어있는 유해한 화학물질까지 같이 닦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 기타는 이제 최고급 마감재로 코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틴 기타를 설명할 때 피니쉬를 라카 피니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마틴 기타에는 니트로 셀룰로스 라카 피니쉬가 마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랩에서 나오는 그런 솔벤트라는 용매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소량씩이라도 묻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점착되어 있으면 이제 피니쉬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적신, 그리고 젖은 채로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꽉 짜준 후에 닦아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손에서 나오는 이런 땀, 몸에서 나오는 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반팔을 입고 기타를 치다 보면 이쪽 부분에, 닿는 부분에 땀도 많이 묻게 되고, 심한 경우에 이제 때가 묻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젖은 천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마틴사에서 나온 폴리쉬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과 깨끗한 융을 이용해서 기타 바디를 닦아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틴에서 나온 폴리쉬이기 때문에 마틴에서 처리된 이 피니쉬에 적합한 폴리쉬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마틴 폴리쉬를 이용해서 기타 바디를 닦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마틴에는 보시면 이렇게 글로스 처리된 이제 피니쉬가 있고 사틴 처리된 피니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틴 기타 중에 이제 무광으로 되어 있는 모델들이 사틴 피니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틴 피니쉬에는 이제 그런 폴리쉬 제품을 쓰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틴 피니쉬 자체에 고르지 않은 광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치다 보면 이 피부를 통해서 유해한 오일 성분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그런 기름이나 땀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기타에 계속 남아있는 채로 보관을 하게 되면 피니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주 후 기타를 보관할 때는 그냥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라도 한번 닦아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타줄도 같이 닦아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틴에서 권장하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실리콘 함유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니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기타를 닦을 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